안녕하세요, 용술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예초기에 요 가스 예초기를 사용하시는데 오일을 깜빡하고 안 넣었어요. 아니면 나는 오일을 분명히 채웠는데 다 썼어. 오일을 다 썼어. 다 썼는데 남아 있는 줄 알고 모르고서 안 넣으신 거야. 그럼 오일이 없으면 엔진이 망가지겠죠. 윤활을 못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게 그런 증상이긴 한데, 제가 일단 증상을 확인하는 것부터, 이제 어떻게 생겨서 안 되는지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스를 넣으시고요. 자, 가스 넣으셨고, 이제 여기 밸브 온으로 놓으시고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 볼게요. 시동이 걸리긴 하는데 약해요. 브르렁 하면서 약해요. 자, 제가 얘가 왜 그런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엔진 피스톤이 망가지게 되면 오일이 안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엔진 피스톤이 망가지게 되면은 시동이 보통은 안 걸려요. 안 걸리지만 그 상처난 게 어느 정도냐, 살짝 상처가 났느냐, 상처가 심하게 났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살짝 상처가 나면 시동이 걸리기도 해요. 걸리는데 굉장히 약해요. 약하게 되면은 애매한 게이 카뷰레터가 이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요 엔진이 문제인 건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점화 플러그 풀러내시고요. 카바 뚜껑을 땁니다. 이렇게 뚜껑을 따게 되면은 요 배기 가스가 나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머플러라고도 하거든요. 보통 흔하게 마우라라고 하죠. 자동차 마우라처럼 머플러. 이 배기 가스가 나가는 부분 요거 너트 2개 풀러 가지고 따주시면 돼요. 자, 이 속, 엔진 속이 이제 훤히 보여요. 요 속을 보면서 이제 상처가 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 자, 보이시죠? 요 구멍 속을 보시는 거예요. 자, 비 내리는 것처럼 세로 줄무늬가 많이 가 있죠? 자, 요 구멍을 보셨을 때비 내리는 것처럼 세로줄무늬가 많이 가 있어요. 그 엔진 망가진 거예요. 그 매끈해야 되는데
매끈해야지 이제 밀봉이 되는 건데, 세로줄무늬가 가 있으면은 압축이 그 상처난 그 부위로 압축이 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동이 걸려도 압축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동이 굉장히 약해요, 힘이. 그래서 보로롱 하다가 꺼지는 거거든요. 그 엔진 같은 경우는 압축 폭발. 그 압축할 때 압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압이 그 옆으로 다 새버리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지금 얘가 지금 딱 그런 케이스예요. 자, 간단하게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저기 휘발유와 오일을 섞어서 쓰는 그 투사이클 예초기, 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머플러만 떼면은 엔진 내부가 보여요. 이제 포사이클 혼다 예초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는 판단이 어렵죠. 구조가, 엔진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얘가 망가지면 이 엔진 실린더도 교체해야 되고 피스톤도 교체해야 되고 피스톤에 들어가는 링도 교체해야 되고, 일단 엔진 부품값만 해도 몇만 원 들어가요. 거기다가 공임비가 들어가니까 이제 10만 원이 넘어요, 수리비가. 그렇다고 해서 10만 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다른 분들을 위해서 10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수리비가 요구가 돼요. 이제 요 엔진이 굉장히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투사이클 오일을 안 넣은 거, 오일을 안 넣는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많이 설명을 드려요. 예초기 설명하는 거 보면 제가 엔진 오일 넣는 거, 엔진 오일 희석해서 넣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사이클 예초기는 엔진 오일 넣는 정량도 제가 설명드렸고요. 요 가스 예초기 같은 경우도 투사이클 오일을 넣으셔야 되는 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엔진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일단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교체를 해야 돼요. 보통 막 이제 정말 수리의 장인이신 분들은 얘네를 이제 뭐 보링을 하고 밀링 기계로 이제 보링을 하고 매끄럽게 다듬어 가지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 이 부품 그냥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하나, 수리비는 그게 그거예요. 새 걸로 교체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런 증상들이, 이거는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시동이 안 걸려 가지고 힘이 너무 없어 갖고 수리점에 갔는데, 수리점에서 하는 말은 이거 엔진 고장 났으니까 엔진 고쳐야 돼요. 이게 바가지를 씌우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일반 분들은 그냥 기술자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뚜껑만 따가지고 요 머플러만 빼시면은 엔진 내부가 보여요. 비 내리는 것처럼 세로줄무늬가 좀 가있다, 지저분하게 세로줄무늬가 가있다, 엔진 사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편하게 엔진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일을 안 넣었을 때 단순한 오일 하나의 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투사이클 엔진은 요 가스 예초기도 그렇고 휘발유랑 오일이랑 섞어서 쓰는 그런 예초기도 그렇고 엔진 오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1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수리가 들어오는 것 중에 대부분이 오일 부족 아니면 오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증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엔진을 사용하실 때는 요 윤활해주는 엔진 오일이 꼭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